안녕하세요. 말방구처럼 칠 땅뚜껑 트리뷰를 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삼성 갤럭시 S7 엣지 가짜를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걸 다시 가지고 나왔냐? 지난번 영상에서 빠뜨린 지문인식, 무선충전, 그리고 뭐 방수기능 그 외에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테스트해보고자 삼성 갤럭시 S7 엣지 가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처음부터 다시 한번 확인해볼까요? 자, 가짜 외관 박스입니다. 네, 자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박스를 개봉을 하면은 갤럭시 S7 엣지 가짜가 나오고요. 그리고 사용설명서, 그리고 보호필름이 나오는데요. 확인해본 결과 보호필름, 이런 보호필름은 정품에는 들어있지 않는 구성품입니다. 그리고 구성품 중에 이 삼성 이어폰, 네, 이 이어폰은 갤럭시 S7 엣지에 포함되는 이어폰과는 전혀 다른 이어폰이란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품은 플라스틱 케이스에 아주 이쁘게 남겨져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모양도 아닙니다. 네, 이거는 예전 모델에 들어가는 이어폰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빠져있는 게 정품은 USB 커넥터가 들어있거든요. 하지만 이 제품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USB 커넥터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갤럭시 S7 엣지 가짜 외관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정면입니다. 네, S7 엣지 정면에 있는 삼성 로고는 한국, 중국, 일본 출시 모델에만 없습니다. 그 외 출시 국가에는 삼성 로고가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글로벌 제품을 기준으로 해서 카피된 제품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그런지 삼성 로고가 상단에 인쇄가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뒷면에 보면은 후면 카메라가 있고요. 그리고 센서가 있고 삼성 로고, 그리고 하단에는 삼성 갤럭시 S7 엣지가 있는데 이 문구 자체가 안 들어가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제품은 글로벌 제품을 카피한 거기 때문에 삼성 갤럭시 S7 엣지라고 인쇄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닦는다고 닦았는데도 지문이 상당히 잘 묻네요. 근데 후면을 놓고 보면은 정말 카피를 그대로 했습니다. 이건 뭐 홈쇼핑에 나와서 판매를 해도 될 정도로 아주 그대로 카피를 했네요. 그렇죠? 그럼 과연 공면 글래스를 사용을 했을까요? 짜잔. 네. 그냥 보기에는 그냥 평면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모양이 조금 다른 걸 알 수가 있어요. 측면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측면입니다. 약간 굴곡이지긴 했어요. 자, 그럼 지문인식부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지문인식이 가능할까요? 여기 설정에 들어가서 보안에 들어가면은 화면 잠금 하단에 지문인식이 있습니다. 지문인식을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문인식이 이렇게 쉽게 되지는 않는데 한 4-5번 만에 지문인식이 된 걸로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화면을 껐다 켜볼게요. 자, 지문인식. 지문인식이 되네요. 다시 한번. 열렸습니다. 분명히 저는 엄지손가락만 등록을 했습니다. 다른 손가락으로 지문인식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다시 한번. 열렸습니다. 어떤 손가락을 갖다 대도 열리네요. 한마디로 지문인식 역시 페이크입니다. 네, 가짜죠. 이 제품은 모든 게 가짜네요. 자, 그러면 지문이 지금 모양만 되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 무선 충전은 가능할까요? 삼성 갤럭시 S7은 무선 충전 기능이 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선 충전기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배터리 전원을 넣고요. 이 위에다 삼성 갤럭시 S7 엣지 가짜를 한번 올려놓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상단에 어떠한 충전 표시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잘못 올려놨나 해서 돌려보도록 할게요. 돌려놔도, 네. 돌려놔도 역시나 충전은 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무선 충전 기능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문인식 안 되고요. 무선 충전 안 됩니다. 자, 그럼 삼성페이 될까요? 삼성페이 안 됩니다. 네. 삼성페이는 당연히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유심, 네, 유심 넣는 곳을 한번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상단에 보면은 유심 단자가 있는데요. 짜잔. 나노 유심과 함께 SD 마이크로 메모리 카드를 넣을 수 있는 포트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육안상으로는 비슷하게는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은 다른 게, 정품 갤럭시 S7 엣지는 방수 기능, IP68 방수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트 역시 하단에 보면은 고무로 실드가 쳐 있는데 이 제품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네. 방수 기능은 안 될 것 같아요. 느낌에. 하지만 일단 실험을 통해서 방수 기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후면에 바로 이 센서, 네, 맥박을 측정할 수 있는 이 센서 과연 작동을 할까요? 모양만 그대로 카피를 한 건지 아니면 진짜 기능을 발휘를 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서에 손을 대고 심장 박동수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을 했습니다. 스타트. 뭔가 표시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88bpm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손가락을 떼고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책상에 놓고요. 스타트. 네, 79bpm이 나왔죠. 한마디로 손가락을 대나 안 대나 얘가 임의적인 숫자를 알려줍니다. 따라서 뒤에 있는 센서 역시 페이크입니다. 이 제품의 대부분의 기능은 페이크네요. 보여주기만 갤럭시 S7H처럼 보이지 그 외에 세부적인 기능은 거의 작동을 안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방수 기능을 테스트 해봐야 되겠죠? 과연 방수가 될까요? 짜잔! 진짜 갤럭시 S7 엣지는 IP68 방수 기능을 지원합니다. 물 속에서도 끄떡없겠죠? 하지만 이 제품 어떨까요? 물을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콸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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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라? 방수가 된다고 해야 되나요? 전에 가짜 아이폰 7을 테스트할 때는 바로 스마트폰이 먹통이 됐는데, 그래도 갤럭시 S7 엣지 가짜 제품은 상당히 좀 오랜 시간 버티는 것 같습니다. 나름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네. 물속에서 터치는 안 되네요. 터치는 안 되지만, 어? 상당히 오랜 시간 버티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껐다 켜볼까요? 껐다가 켰습니다. 네. 생각보다 오랜 시간 물속에 있네요. 이거 방수 기능이 된다고 해야 되나요? 제가 한번 스마트폰을 꺼내서 정상 작동을 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문 인식 기능이 인식하지 않습니다. 화면 터치를 해볼까요? 화면도 먹통이네요. 혹시 모르니까 물기를 닦고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기를 닦았습니다. 역시나 지문인식 자체도 가짜지만은 그거까지도 작동을 안 합니다. 누를 때마다 물이 나오네요. 네, 버튼에서 누를 때마다 꾹꾹 네, 물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화면 터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가짜 아이폰에 비해서는 실드 처리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이 들어가는 시간이 아주 천천히 들어가는 거죠. 겉에서 보기에는 방수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렇게 버튼을 인식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누를 때마다 이렇게 물이 나오는 걸 보면은 방수 기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손바닥에 물 보이시죠? 한마디로 방수 기능은 안 됩니다. 이거 조금만 더 담가두면은 그냥 먹통이 되겠네요. 유심 포트 역시 물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상단에도 역시나 물이 줄줄 새네요. 네, 한마디로 가짜 갤럭시 S7 엣지는 방수 기능이 안 되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14만원에 구매했던 갤럭시 S7 엣지 가짜 제품 보셨죠? 모든 기능이 페이크 가짜고요. 그리고 방수 기능 역시 되질 않습니다.
한마디로 이 금액이면은 그냥 보급형 모델이나 중고 스마트폰을 구매하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가짜 갤럭시 7 엣지. 마치 방수가 되는 것 같지만 방수가 안 되는 스마트폰. 정말 놀라운 건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클론 제품도 함께 나온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가짜 스마트폰의 세계.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방구 실험실 일단 두공 트리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